자, 우리 라이팅 먼저 수업해볼게요. 라이팅 몇 가지요? 5과요. 5과요. 유닛 5네요. 선생님이 요번에 유닛 5는 뭐를 상정했냐? 자, 적어볼게요. Introduce. Introduce가 뜻이 뭐예요? 소개하다 라는 거지. 소개하세요. My best friend. My best friend. 내가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하는 건데 영어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너희들한테 자, 니네가 선생님 130자 줄 테니까 써 이러면 니네가 막 쓰잖아. 근데 그러면 안 돼. 모든 글에는 구조가 있고 그 구조에 맞춰서 글을 써야 돼. 차분차분 그 차례에 맞춰서 써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종이를 나눠줬죠. 종이 한번 펴보실래요? 자, 여기 종이를 한번 펴보시면 나오죠. 자, 여기 보세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한번 써봅시다. 앞에 보세요. 자, introduce my best friend. 첫 번째, 그 친구의 이름을 써야겠지. 자, 밑에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종이 준 거 옆에다 붙일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쓰면 돼. 자, 이름. 자, 여자. 그러니까, 자, 근데 우리 여기다 써보자. 나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내 베스트 프렌드를 지금 써줄게 라는 거를 서론에다가 쓰고 갈게. 그러면 너희들 여기 서론에다가 먼저 이렇게 써보자. 서론에다가 먼저 적어볼게요. 서론에다가 나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 뭐라 그래요? I have many friends. 그렇지. I have. 나 많은 좋은 친구 가지고 있어. I have. 불러주세요. I have many 좋은 친구. Great friend. I have many good friends. 그들 중에서 우리 모모 중에서 기억나세요? 니네가 좋아하는 그 게임. 어몽 어스. 어몽의 뜻이 뭐야? 모모 중에서 사이에서 라는 거야. 그러면 그들 중에서 어몽 them. 그들 중에서 나는 소개할게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그러면 I will introduce my best friend.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여기 종이 준 거 있죠? 그 부분은 바디가 될 거예요. 서로는 이렇게 썼고 선생님이 종이 준 부분이 바디 부분이 될 거야. 됐니? 자, 그럼 그 종이 한번 봐보세요. 자, 한번 써봅시다. 이름 한번 써볼게요. 자, 친구가 있잖아. 친구. 그러면 친구 한 명을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써봅시다. 그 남자애가 여자이면, 아, 그 친구가 여자면 her name is 한 다음에 쓰면 되고. 남자면요? His name is 한번 쓰면 되죠. 적어보세요. is 다음에 영어로 이름을 써주세요. 근데 우리 영어식은 성이 뒤로 가지요. 만약에 이현준이라고 하면 이현준이 아니라 현준리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번 적어보세요. 아무나 상관없어. 빨리 해보세요. 빨리 적으세요. 지금 제일 늦게 쓴 사람은 글자 수가 늘어납니다. 얼른 써보세요. 혹시 이렇게 스펠링 모르는 사람 물어봐. 선생님이 적어봐. 환. 어? 환? 이름이 환이야? 무슨 환이에요? 이지환. 환리라고 쓰면 되고 또? 정서파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 또? 영어 스펠링 모르는 사람 물어보세요. 다 썼어요? 오케이. 자, 다 썼으면 우리 나이를 써봅시다. 조용히 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나이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남자나 여자에 따라서 대명사를 다르게 쓰시면 되죠. 자, 그러면 he나 she 쓰고 is years old 쓰면 되죠. 적어보세요. 만나요예요. 상관없어. 니네 하고 싶은 대로. 야, 근데 여기 닉네임도 한번 봐봐. 혹시 별명 있어요? Yes. 네. 별명 있으면 우리 별명도 써주자. 자, 여기다 써볼까? 그녀의 별명은 그 친구는 뭐뭐라고 불린다. 야, 그럼 불린다라고 한번 해볼게. He 하나, he 여기 중간에 쓰면 돼. He나 she is called.
한 다음에 빈칸 적어봐. 그 다음 as a nickname. 닉네임이 뭐야? 별명. 별명이지. 별명으로서 빈칸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또 적어보세요. 그쪽에다가. 네. G 어떻게 돼요? 네? 아, 어? G요. G? G 마우스. 아, 그거 말고 아예 G요. 아, 그 하나, 아, 이거 바람철 때 그 G가 들리는 대로. 아니, 하지 말라고. 그냥 마우스로 써. 그 다음 또. G요. 그냥 그 영어로 J요. 영어 G. 그냥 어? 그 G. G라고 해. 그러면 G 이렇게 쓰면 되지. G. 그럼 또 빨리빨리 쓰세요. 별명도 없으면 안 써야 돼요. 이유도 써요? 이유 쓰면 더 좋죠. 거기 너희들이 지금 쓰는 거에 중간중간에 내용이 들어가면 좋아요. 글자 수가 늘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별장 어떻게 써요? 네? 하지 말라고. 아니 지우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뭐라는 거야? 한 명씩만 얘기해. 뭐? 붙죠. 짱이요. 짱. 짱? 굿이나 그래, 그런 거 말고 말 그대로 그냥 짱이에요. 일장 일장. 베리굿이라고 해. 베리굿.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 얼른 얼른 적어보세요. 별명 없으면 안 적어도 돼요. 그냥 별명 네가 지으세요. 아, 지을 수가 없어. 왜지? 됐네요. 어, 아니요. 뭘로 해야 되지? 자, 그 다음 2번 써볼게요. 이유도 쓰면 좋아요. 이유도 쓰면 너네 글자 수가 늘어나는 거야. 니네 중간중간에 글자 수 채워놔야 되니까 지금 채워놓는 게 좋아. 스켈레톤이 뭐예요? 스켈레톤 스펠링. 이따가 네가 찾아서 쓰세요. 일단 한글로 쓰고. 이제 찾아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알아온 기간인데 우리 이번에 문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라는 거는 어떤 과거의 시점이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라는 거지. 지금도 친구이니까 우리는 몇 년째 친구여오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we 한 다음에 are이 아니라 are이라고 하는 비동사를 쓰면 돼요. We have been friends. 우리는 친구여오고 몇 년 동안 for 다음에 그 기간을 한번 적어보세요. 몇 년 동안 친구인지를. 이제 현재 완료로. years old라고 써요. years 나이요? old는 나이 때만 쓰는 거고 여기는 만약에 3년이야 그러면 three years 하고 끝내면 되죠. old는 나이일 때만 붙이는 거야. 얼른 적어라. 어디 보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세요. 자, 그 다음 현재 완료를 이용해서 한 문장만 더 써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어. 자, 우리는 지금까지 가까워. We have been close까지 갈게요. close가 가까운이래. 지금도 가까운 거야. so far. so far은 지금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도 현재 완료로 지금까지 close가 가까운 문을 닫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형용사로는 가까운이야. 그럼 지금도 가까우고 있어.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가깝게 지내고 있어 라는 뜻이야. 이제 현재 완료 두 개 문장이에요. 되셨나요? 그 다음 어디서 언제 만났는지. 우리는 언제 처음 만났어. 우리는 예를 들면 학교에서 같은 반이었다라고 쳐보자. 우리는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우리는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이렇게 쓰면 되죠. 우리는 언제 언제 같은 반이었다 그러면 we. 자, 근데 언제 그때 같은 반이었던 시점은 과거예요. 그러니까 we were at the same class on 2학년이라고 할까? 그러면 second grade 라고 하면 돼요.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라고 하면 돼. 이대로 안 쓰고 니네 거에 맞춰서 고쳐서 쓰세요. 그 쓰면서 고칠 거 쓰면서 질문 있나요? 네. 네. 지금도 같은 반인데. 지금 같은 반이야? 이번 연도에 만났어요? 아니요. 1학년 때랑 지금. 그냥 너가 쓰고 싶은, 언제 만났는지 처음 만난 거니까 1학년 쓰면 되죠. First grade. 얘들아, 1학년은 first grade, 2학년은 second grade, 3학년은? 아니야. 지금 first, second, third. Third grade라고 가야 되고 4학년은요? fourth. 5학년은요? fifth. 6학년은 sixth. 그러니까 이거 다 지금 첫으로 가야 돼요. 다 쓰셨나요? 아니요. 언니를 이제서 만나. 유치원은 kindergarten. 킨더 조이. 아, 싫다. 언니
됐나요? 아 부모님이 유치원 그거요? 부모님에 의해서 만났다는 부모님에 의해서 만났어? 네. 그러면 we met 언제요? 동건 언제? 일곱 살 때. 일곱 살 때? We met when we seven, when we are seven. 'with my parents' 현중이 너무 조용히 하세요. 지금 다 적으셨어요? 네. 자, 그 다음 어디서 만났는지 예, 이런 것도 쓰면 돼. We met when we are seven. 아, when we are이 아니라 동거나 여기도 were로 가야겠지, 과거야. 아. When we were seven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 또 여기다 더 쓰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의견을 말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소리 내지 마세요. 다 쓰셨나요? 어디에서 만났는지 이런 것도 다 썼어? 학교에서 만났고? 최대한 많이 써야 돼. 글자 수 모자라면 오늘 남아서 써야 돼. 자, 그 다음 성격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그럼 그 친구의 성격을 한번 가자. 성격이란 단어가 캐릭터야. 자, 여기 있는 성격 중에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요. active는 무슨 뜻일까? 활발한, 활동적인. shy는? 부끄러운, positive. 써보세요. 긍정적인. nice는 멋진, kind. 친절한, gentle. 어, 되게 어, 매너가 좋고 이런 사람. 그다음 honest. 정직한. caring. 남을 잘 배려하는. 자, 그래서 우리 성격을 적어보자. he나 she 쓴 다음에 he나 she 쓴 다음에 is 다음에 성격은 뭐 두 개 정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성격이잖아,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그녀를 많이 좋아하는 이유야. 그래서 내가 그 애를 많이 좋아하는 이유야. 그러면 that's why I love him이나 her 쓰면 되죠. 위에 있는 이런 성격 때문에 내가 걔를 좋아하는 이유야 라고 쓰면 되죠. 나는 그녀의 성격이 너무 좋아. 어떻게 할까요? I really like his나 her 쓰고 character라고 쓰면 되죠. 현중이 다 쓰고 있어? 너만 글자 수 모자란 것 같아요. 자, 외모를 표현해보자. 여기 세 개는 여기 보세요. 요 세 개는 키야. short는 뭐야? 작은 거고요. tall 큰. medium height은 뭘까? medium 중간. 그렇지, height가 중간 키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적어보자. he나 she 쓰고요. is 그냥 쓰면 돼요. and 다음에 써. 여기까지만 써. keep 써보시고요. 그 다음 long or short hair. 이거는 머리가 긴지 짠지 쓴데 and head를 써. long이나 short hair 써. 가운데는 뭐예요? 네? 중간. 뭐가요? 머리가 중간이 없어요. 그냥 여자 남자 다르죠?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써보세요. 그 다음 허리나 his 쓰고 hairstyle is 다음에 밑에 거 쓰면 돼. straight 뭐야? 선생님처럼 쫙쫙쫙 뻗은 거. 그냥 wavy 좀 구불구불한 머리. 컬리도 구불구불한 머리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안목이 어떻게 했어요? 안
이따가 조금 더 추가할 시간을 줄게. 일단은 더 글자 수가 모자랄 때 추가를 해보자. 그래서 언니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좀 써주자. 그럼 귀엽다 이렇게 해보자. 자, 뭐뭐로 보인다 어떻게 써볼까요? 뭐뭐로 보인다 여기다가 더 추가로 히나 한 다음에 보이다 히나 쉬 쓰고 looks cute 혹은 good 재밌다 handsome funny 이지훈인가요? 웃기게 생겼다는 뜻인데 괜찮아요? 왜? 지훈 잘생겼잖아. 네? handsome 써주면 되죠. 아, cute and handsome 이렇게 써도 되고 cute and funny 써도 돼. 글자 수 최대한 늘려주세요. 선생님 나보다 작다. 나보다 작다 좋아. 야 좋다. 나보다 작다 이 문장 좋은데 나보다 작다는 어떻게 할까? She is shorter. 그렇지. than me 이렇게 쓰면 돼요. 요거 써도 좋겠다. 요거 쓴 사람 이렇게 써보세요. 근데 나보다 더 커요? taller 쓰면 되죠. 같다는 거래요. We are same height. 우리는 같다요. We are same height. 또 어떻게 또 추가할 사람 또 말해주세요. 오늘 글자 수 많이 많이 채워야 돼. 그러니까 지금 빨리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좋아요. 또 뭐가 쓸까? 큰 눈을 가졌어. 하얀 피부를 가졌어.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he나 she 쓰고 has 쓴 다음에 쓰면 돼요. has 특징 뭐 큰 눈? big eyes 피부가 하얘. 그러면 white tone skin 이러면 되죠. 또 특징 얘기해봐. 일단 요렇게 좀 해보시고요. 했나요?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 있으세요 혹시? 자, 그 다음 두 번째 hangout이라고 하는 거는 친구들이랑 놀다 할 때 너희들 맨날 뭘 쓰니? 놀다라고 할 때 동사를 뭘 써? play. 근데 play는 놀다가 아니에요. play는 축구 경기를 하거나 악기를 만지거나 할 때의 play야. 근데 놀다는 실제로 hangout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그냥 나이스라고 쓰고 이따가 좀 찾아볼게. 잠깐만 지금 빨리 행아웃 알아들어서 동거나? 행아웃이 뭐라고요? 놀다. 왜 친구를 만나면 뭐하고 노는지 일반적으로 뭐하고 노는지를 지금 적어볼게요. 자 근데 선생님이 예문을 들었어. 여기 봐보세요. 집중. 자 they enjoyed가 아니라 여기는 we로 갈게요. we enjoyed. 우리는 예문을 봐봐. 우리는 즐긴데 hanging out 노는 것을 with each other 서로서로 at home. 그러니까 니네가 요것만 바꾸면 돼. 집에서. 근데 니네 그 친구 만나면 어디서 놀아? 밖에 어디? 아무데나. outside. 근데 예를 들면 like playground. playground가 어디야? 놀이터. 혹은 운동장 이렇게 쓰면 되고 또 니네가 한번 써봐. 여기 써보세요. We enjoy hanging out with each other. each other은 서로서로야? 서로서로 어디에서 노는지를 쓰면 돼. 그리고 뭐하고 노는지 그걸 쓸 거예요. 아니 청소년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써요? 그냥 이거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 문장에는 뭘 하고 노는지를 쓸 거니까 일단 여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hang out with each other. with each other 서로서로 놀아요. 어디에서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뭘 하고 놀아 라고 한번 써볼게. 우리는 보통 usually 라고 쓰면 돼요. we usually 다음에 동사 쓰시면 돼요. 우리는 보통 뭐를 한다 목적어 이렇게 딱 쓰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어떻게 노는지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모르는 사람은 질문 한번 해보세요. 뭐 축구 경기를 해? 그러면 play soccer 이라고 쓰면 되고요. 맛있는 걸 먹으러 가. eat delicious food 이렇게 하고 혹은 우리 뭐 인생네컷 같은 거 사진 찍어? take a photo 이렇게 쓰면 되죠. 또 질문? 뭘 하고 노는지에 대해서 쓸까 모르는 거 있는 사람 질문?
됐어요? 그다음 그 친구의 장점과 단점을 써볼게요. 장점과 단점. 그 친구가 자 여기 봐봐. Be good at 하면 무엇 무엇을 잘하다라는 거고요. Be poor at. Poor는 너 이제 가난한으로 알고 있지. 가난한 게 아니라 어떠한 기술을 좀 못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못하는 게 운동을 못할 수도 있고 뭐 춤을 못 출 수도 있고 노래를 못 출 수도 있고 반대로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운동을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럼 선생님 예문을 들어줄게. 여기서 골라서 봐. 예를 들어서 그는 운동을 아주 잘해. 그러면 he is good at 한 다음에 exercising 쓰면 돼요. 혹은 걔는 피아노를 잘 쳐? 그러면 그녀는 피아노를 잘 쳐? She is good at playing the piano 라고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뭐를 잘하는지 노래를 잘하면 at singing 이라고 쓰면 되고요. 무엇을 잘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달리기를 잘하면 He is good at running. 공부를 잘해. 그러면 특히 공부 중에서 수학을 잘해. 그러면 She is good at math. 근데 특히 영어를 잘해. 그러면 He is good at English.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예를 썼으니까 반대로 조금 그거에 비해서 못하는 거를 적어보자. 그럼 뭘 쓰면 돼? good 대신에 뭘 쓰면 돼요? poor를 쓰면 돼요. good 대신에 poor를 써서 그 친구가 조금 뭐를 못하는지 그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으셨나요? 현준이 적었어? 푸어를 적었어? 네. 뭐 뭐라고 썼어 그 친구? 축구 못하고 야구 잘한다 했어요. 어 근데 그냥 뒤에다가 playing baseball, playing basketball 적었어요? 아니요. playing을 적어야 돼. playing을. 네 한자는 뭐라고요? 네 한자? 네. Chinese character. 네? Chinese character. 캐릭터요? 캐릭터? 캐릭터가 성격도 되지만 글자도 되거든. 아까 위에 나온 캐릭터 그것도 글자라는 거야. Poor at Chinese character. 그다음 마지막 가장 즐거웠던 추억이라는 건데 자리 없으면 밑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자, 그 친구랑 나랑 언제 어디를 갔는데 가장 재밌었던 거 있잖아. 근데 이건 중요한 게 뭘로 가야 돼? 시제가 과거로 가야 돼. 언제? 뭐 라스트 뭐 뭐라고 할까? Last year 혹은 지난 봄, last spring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갔어? We went to 뭐 어디 어디로 갔는데요. 좋은 시간을 보냈고 너무너무 재밌었어. 그런 추억이 있어. 이런 것들 적어보세요. 그 친구랑 소풍 갔을 때 재밌었다는지 그 친구랑 집에 어디 갔었을 때 재밌었다라는지 그랬을 때 We had great time. 과거형을 써서 우리는 그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지. It was really fun. 이라고 써도 돼. 시골집은 어떻게 말해? 시골집? Country. Country. 야야야. 동건아, 시골에 있는 집을 가서 We went to the house in the country. In the country, country, in the country. 또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현준이 다 썼어요?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빨리 질문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 결론만 쓰면 우리 이제 제출하러 가게요. 예. 자, 결론을 뭐라고 쓸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for these reasons 여기는 결론이에요. 빨간 색깔은 for these reasons I really like this friend. 나 이 친구 진짜 좋아해.
계속 잘 지내기를 희망해. I hope we get along. Get along이라는 게 잘 지내다라는 뜻이야. Along forever. 어, will로 가야 돼. Will get along forever. Will이요, 왜요? 위에다가 will을 줄인 거야. 왜? We will. 원래 이거라니까. We will을 줄인 게 will이라고 하잖아. We will get along forever. 지금 51분인데요. 5시까지 제출하시고요. 다 제출한 사람은 섀도 스피킹 하시면 돼요. 5시까지 제출하세요. 지훈이도 다 제출하고 와야 돼. 지훈아, 믿는다. 추운데. 자, 선생님이 지금 요거 프린트를 줬잖아. 프린트 준 거 한번 펴볼래? 선생님이 다음 주에는 문법만 할 거야.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문법 현저완료만 완벽하게 할 거야. 너희들 그거 이번에 문법으로 라이팅 현저완료 풀어오는 거 숙제였지? 네. 그거 답 맞추고 요것도 맞출 거야. 근데 요거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뭐야? 현저완료지? 자, 현저완료 오늘 설명 듣고 요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알았니?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선생님이 현저완료 우리 문법으로 라이팅이랑 요거 프린트 답 맞출 거예요. 됐나요? 자, 현저완료 앞에 보세요. 현저완료는 뭐라 그랬어? 과거에 어떤 일어난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를 미치는 거고 기본적인 표현은 어떻게 써? have 플러스 PPG.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ve가 아니라 has 플러스 PP. 부정문은 뭐예요? haven't PP, hasn't PP. haven't는 have not을 줄인 거, hasn't는 has not을 줄인 거. 맞아요? 맞아요? 의문문은요? 주어랑 have만 바꿔주고 뒤에 물음표 나오면 돼요. 선생님이랑 똑같이 표시하세요. 빨간 펜으로. 자, 기본적인 표현은 have 플러스 pp인데 의문문은 주어랑 have랑 바꾸고 물음표, 부정문은 hasn't pp, haven't pp 이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의 차이점. 과거 시제는 뭐예요? 과거요. 현재랑? 안돼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현재 완료는? 현재와 관련이?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야. 과거 시제는 지금과 아무 상관이 없고 현재 완료는 현재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옆에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 이거? 자, 이거 나는 오늘 아침 이후로 엘리를 보지 못했다. 그럼 여기 봐봐. 나는 오늘 아침 이후로 엘리를 보지 못했다. 어떻게 써볼까요? 나는. 자, 주어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가 와야지. 동사 뭘 쓰면 될까? 바로 옆 페이지에요. 바로 옆 페이지에 지금 3번에 한번 뒤로 넘겨봐. 뒤로 넘겨보면. 뒤에 넘겨보면 C번. C번 한 문제만 같이 해볼게. 지금 쓰면 돼. 자, 나는 보지 못했다. 그럼 I 다음에 뭐가 와요? I haven't seen. 그 다음 뭐가 와야 돼? 목적어가 와야지. 누구를? 누구를? 엘리를. 엘리를. 오늘 아침 이후로 얘를 지금 써야 돼. 오늘 아침 이후로 지금까지도 보지 못한 거야. 그래서 현저완료를 쓰는 거야. 그럼 오늘 아침 이후로 뭐로 갈까요? since 오늘 아침. This morning. 그럼 이 말은 뭐야? 지금까지도 엘리를 보지 못했는데 그게 아침부터 지금까지 엘리를 보지 못한 거예요. 이런 현저완료 문장을 만들어 오세요. 안 어렵지요? 그 다음 옆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또 뒷페이지 넘겨봐봐. 뒷페이지는 뭐냐면 선생님이 얘들아 현저완료는 네 가지 용법이 있다라 그랬어. 앞글자만 따서 외우자. 뭐뭐뭐뭐 개경완결. 기억나? 개경완결. 개는 뭐야? 계속적인 용법. 동그라미 치고 자주 쓰이는 건 뭐랑 뭐가 있어? 꼴이랑 신스랑 하롱이 있다라 그랬지. 동그라미 쳐. 그 다음 이번에 경 가보자. 개경완결의 경. 경은요 뭐랑 쓰여요? 경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Once,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이거 times가 붙이고. 그 다음, 한 적이 있으면 ever. 한 적이 없으면 never. 이전에 한 적이 있으면 before. 이게 지금 경험이라 그러지. 개경, 완결의 경. 나 one 한번 가보자. one 개경 one. one은 뭐라 그랬어요? one 완료 기억나세요? 완료. 완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 just, already, yet 기억나세요? just는 뜻이 뭐였어? 방금. 방금 막 한 거. already는 뜻이 뭐였지? already 이미 한 거. yet은요? 아직 안 한 거. 그래서 개경 완결 중에 one 이거 있었죠. 마지막 결 한번 가보자. 결은 뭐야? 결과. 그렇지. 여기는 자주 쓰이는 게 없어.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없는 거. 지금 여기 없는 거를 우리는 결과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 이거 두 개 우리 한번 가볼까? Have left. Leave left. Left의 PP형이야. Leave는 뭐야? Leave? 떠나다 남기던데 얘는 뭐야? 떠나버린 거야. 여기 없는 거야. I have left my, 이건 떠나다가 아니라 이건 남겨주다다. 미안. leave는 뜻이 떠나다 남기다인데 뒤에 셀폰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남겨둔 거야. 나는 내 핸드폰을 남겨뒀어 집에다가. 그럼 중요한 건 이거야. 지금은 핸드폰 자기한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핸드폰 어디 있다라는 거야? 집에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없는 거를 결과라는 거야. 그 다음 블레이크는요, has lost his car key. 무슨 말이에요? 블레이크는 차 키를 잃어버렸다. 중요한 건 이거지, 지금. 지금 블레이크가 car key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말은 지금 여기 없는 거니까 결을 쓰는 거야 되는 거야. 이해 됐니? 자, 근데 여기 한번 가볼게요. been과 gone의 차이점. I have been to. 그러니까 여기 봐봐. Amy has been to New York이라는 거는 Amy가 뉴욕에 갔다 와본 적이 있다라는 건데 Amy has gone to New York이라는 거는 뉴욕에 가버리고 여기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과에서 자주 쓰이는 거는 gone 있어. 꼭 gone. gone은 가버리고 여기 없다라는 거 꼭 잘 기억하세요. 예를 들면 나 베트남에 가본 적 있어. 이거 맞아? 아니요. 왜 아니에요? 건이. 그럼 나는 베트남에 가버리고 여기 없단데. 말이 안 되지. 나는 베트남 갔다 와본 적이 있다며. 그럼 그렇지. 건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되는 거야? 빈을 써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 되셨나요? 건은 가버리고 여기 없는 거야. 그래서 옆 페이지도 한번 넘겨보세요. 문제 하나 또 같이 풀어보자. 옆 페이지 넘겨봐. 또 옆 페이지 C번 한번 가보자. 나는 6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해 왔다래. 지금도 연주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동사의 시제를 뭘 쓸 거야? 지금도 연주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 완료로 써야지. 그러면 I have played 뭐 더 바이올린 더 바이올린 Since I was 6 years old 하니까 6살 때부터 지금까지 친다라는 거죠. 그 다음 4번만 해보고 갈게. 자, 루시는 아직 그녀의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야? 지금까지도 확인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현재 완료로 써야 돼. 지금까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루시 다음에 확인했다가 아니라 확인하지 않았다니까 현재 완료에 부정문을 쓰셔야 돼요. 내가 아까 부정문 어떻게 간다 그랬어? Have not PP, has not PP죠. Lucy 3인칭 단수니까 has not PP 뭘 쓸 거예요? Checked. Could. 그렇지. Checked her email. Yet. Yet은요? 우리 개경 완결 중에 완한데 맨 끝에 아직. 그러니까 지금도 체크 안 한 상태야. 그래서 현재 완료 쓴 거야. 이해됐니? 현재 완료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문장을 많이 해석해본 사람이 빨리 패턴을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번에 현재 완료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have 플러스 pp라는 기본 동작, 기본 형태를 생각해보시고 문제를 풀어오세요. 됐나요? 자, 이거 다 풀어오시는 거 숙제예요. 여기까지.
좀 양이 많지만 미리미리 방학도 이제 하고 하니까 주말에 해오셔야 돼요. 방학은 언제예요? 우리 학원 방학은요. 여기 봐보세요. 학원 방학은 30일에 1일 2일이에요. 30일에 1일 2일.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학원 방학이지. 그쵸? 그럼 이거를 풀 시간이 많지요? 그쵸?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시간 내서 현지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면서 풀어와, 알았니? 자, 그러면 오늘 숙제는 뭐야? 이거 다 풀어오기. 수요일날까지, 수요일날까지 뭐 외워야 돼? 통문장. 통문장 외워오는 거, 그 다음? 단어. 단어 외우는 거랑? 너네 숙제 두 개 다 했어? 네. 6과 7과 다 했어요? 네. 그거 해오세요. 그 다음 여기 현지어를 푸는 거 미리 좀 해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